제가 아이브 장원영님의 러브다이브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좀 끝물이긴 하지만 너무 요즘 메이크업 보니까 예쁘신 거예요. 메이크업 방법이 약간 연하게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또 많이 봐주시는 쿨톤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싶어서 열심히 사진도 찾아보고 연구해서 왔어요. 일단 지금 기초랑 선크림까지는 바르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얼굴이 살짝 민감한 상태라서 파운데이션 대신에 재생비비를 바를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톤업 좀 시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방씨랑 땡뽀렐 블라썸. 작년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던 건데 이게 톤업 크림이거든요. 핑크색 크림이랑 흰색 크림이 마블링이 되어 있어요. 얼굴을 핑크톤으로 살짝 톤업 시켜주면서 자외선 차단도 조금 해주거든요. 이건 정말 쌩얼 메이크업 할 때 이게 피부톤이 보정되는 거 말고는 커버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아예 제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톤업 해주는 목적으로만 발라줄 거예요. 원영님도 피부가 좀 하얀 편이시잖아요. 뭔가 인간 딸기우유 같으신 분이라서 그 뽀얀 느낌을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바른 선크림도 약간 톤업 기능이 있는 거라서 눈이 조금 하얘진 상태인데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오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기초 단계에서 좀 밝혀줘야 돼요. 얼굴만 허여면 뭔가 웃기니까 목에도 살짝 이어주고 그리고 오늘 베이스는 피몽시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 쿠션밤. 제가 아까 재생비비 바를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는 튜브 타입으로 짜서 쓰는 비비크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쿠션으로 출시가 됐어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이거는 제가 피부과 시술 받거나 집에서 홈케어 제가 피부가 얇아서 그런지 뷰티 디바이스 같은 걸 쓰면 피부가 완전 다 울긋불긋 일어나거든요. 그걸 재생크림을 안 발라주면 피부가 다 터서 껍질 까지고 엄청 난리가 나는데 그럴 때 파운데이션이나 그냥 쿠션을 쓰면 되게 따갑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해야 될 때 되게 자주 바르는 비비크림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쿠션으로 출시가 됐다 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손으로 바르는 게 너무 묻는 거 싫고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쿠션으로 나와서 퍼프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더 사용하기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비비크림은 회색처럼 이렇게 벽돌같이 뜨는 게 싫어서 절대 안 발랐었는데 이 피몽시 비비크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내 피부톤으로 커버가 돼서 피부 표현을 되게 깔끔하고 내추럴하게 하기 좋았거든요. 대신 좀 화사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 그런 날에는 오늘 저처럼 메이크업 베이스를 좀 톤업 크림이라든지 톤업이 되는 베이스를 발라서 먼저 피부톤을 기초 단계에서 밝혀준 다음에 이걸 발라주는 게 더 화사하게 예쁜 톤으로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투쿨포스쿨 아트바이로댕 쉐딩으로 얼굴 윤곽을 잡아줄게요. 브러쉬는 페리페라 조각 브러쉬. 원영님이 코가 조금 저보다 짧은 편이시라서 살짝 짧아 보이도록 코 윤곽을 잡아볼게요. 음영 포인트를 요 미간 이렇게 커브 가지게 코끝도 오똑하게 끝을 이렇게 모아서 잡아볼게요. 콧대는 이렇게 쓱쓱쓱 쓸어주고 이 부분을 눈썹이랑 이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어졌다가는 코가 길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가 좀 짧아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줬으면 입술 윤곽도 제가 특히 아까 립 컬러 테스트를 하느냐고 약간 불구스름한데 제가 위에 입술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원영님은 저보다 입술 여기가 좀 더 있는 편이라서 음영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입꼬리가 이렇게 끼우 같이 올라가신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사선으로만 연장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립 컬러 바를 때 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이제 얼굴 윤곽도 좀 조그만하게 만들어 볼게요. 원영님은 얼굴 되게 반듯하고 갸름한 달걀형이세요. 근데 저는 되게 동글동글하고 광대도 살짝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만 커버를 해볼게요. 많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광대 쪽을 이렇게 쓸어주고 턱선도 갸름해지게 최대한 깎아볼게요. 제가 초반에 아주 잠깐 띄어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커버하는 메이크업 느낌이 약간 여기 장신구 보석 주렁주렁하고 파란 색깔 오프숄더 입은 그 룩을 제가 참고하고 있거든요. 아이브로우는 블랙루즈 하프하드 드로잉 마스터 아이브로우 애쉬 마스터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원영님 눈썹이 얇으신 줄 알고 좀 얇게 다듬고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두꺼운 그런 쉐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완만한 거의 일자에 가까운 눈썹으로 그려볼게요. 제가 여기 간격이 되게 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눈썹 위주로 많이 다듬었어요. 사진에서 눈썹이 되게 브라운 톤이라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노랗네요.
이렇게 먼저 베이스 작업한 다음에 좀더 진한 색으로 더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노란색이네. 이렇게 하고 나서 치카이치코 하드 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로 카카오 브라운. 여기 밑에 브러쉬가 날아갔는데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쓰려고요. 얼른 그려볼게요. 이 위에 쪽 눈썹을 좀 채워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일자 느낌으로 만들어주고요. 반대쪽도. 저처럼 쉐입이 약간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사람이면 눈썹 앞머리 위쪽이랑 눈썹 끝 밑쪽을 채우시면 돼요. 옛날에 눈썹 이렇게 많이 그리고 다녔는데 이렇게 눈썹 쉐입을 그리면 되게 청순해 보이고 어려 보이거든요. 이렇게 눈썹까지 해줬으니까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아이섀도우는 에이블랙 글램 체인지 멀티 팔레트 4호 유니콘 핑크 팔레트를 해줄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활용할 컬러들이 너무 많아요. 원영님 아이 메이크업을 보면 살짝 핑키쉬한데 보랏빛이 조금 들어가서 이거 하나로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이 컬러를 베이스로 넓게 넓게 깔아볼게요. 언더까지도 다 해줄게요. 그리고 보랏빛이 한 방울 들어간 핑크 브라운 컬러를 눈 끝쪽에 써서 음영을 더 넣어볼게요. 언더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원영님이 옛날보다 아이라인은 조금 더 연하게 그리시는 것 같은데 음영이 그래도 꽤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참고한 사진이 다른 음방대 메이크업보다 조금 더 진한 편이긴 한것 같긴 한데 좀 은근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필리밀리랑 레오제이님이 함께 제작한 브러쉬. 제가 레오제이님 영상에서 시연 모델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선물로 주셔가지고 오늘 첫 캣이에요. 근데 그때 썼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우리가 원하는 요소만 갖춰서 나온 그런 브러쉬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 컬러랑 요걸 살짝 섞어서 음영을 좀더 넣어볼게요. 아이 메이크업 음영이 눈 끝이랑 삼각존 쪽에 좀 진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아이라인 대신에 약간 음영으로 눈 깊이감을 줘서 눈을 커 보이게 해준 것 같아요. 눈 삼각존에도 블렌딩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애교살 쪽에도 살짝 이어서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보시면 눈두덩이에 바세린광 같이 펄이 가득가득 있어요. 또 이게 굉장히 청초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저도 이 밑에 있는 세팅펄을 써줘서 눈두덩이에 가득가득 올려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위주로 발라서 살짝 양옆으로 퍼트려줬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뭔가 좀 음영이 과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거 올리자마자 딱 청초해졌죠. 이거를 언더에도 같이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확 애교살이 살아나면서 더 청초해 보이죠. 청초 그 자체. 장원영님 메이크업이랑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한쪽도 마저 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언더에는 조금 더 블링블링한 글리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핑크 베이스 오팔 글리터 섀도우를 사용해 볼게요. 다음엔 컬러그램 펜슬 라이너 로스티드 브라운 컬러로 먼저 점막 부분을 살짝만 채운 다음에 눈 앞부분을 좀만 터줄 거예요.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그리고 앞에 언더까지도 이어지게. 한눈 가운데 오기 전 지점까지만 살짝 그려준 다음에 그리고 붓펜 타입 라이너 블랙 컬러로 눈 꼬리를 그려줄 건데요. 옛날에는 원영님이 좀 이렇게 위로 빼서 고양이 같이 그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래로 향하듯이 빼서 좀 순한 인상으로 그리더라고요. 좀더 퓨어한 이미지. 그래서 저도 원영님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너무 내려 그리면 안 되고 여기서 가로로 이렇게 나가듯이 되게 얇게 그려야 되거든요. 라인이 절대 두꺼워지면 안 돼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줬으면 다음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제가 보통은 속눈썹을 거의 붙이는 일이 없었는데 속눈썹을 안 붙이면 뭔가 그 느낌이 안 살아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속눈썹은 이게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마스카라 굳이 안 해도 붙이기만 해도 딱 살아나는 속눈썹이라서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붙이고 와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 속눈썹을 붙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 속눈썹 풀이 다 굳어가지고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걸 예상을 못했네. 제가 언더래쉬까지 다 준비했거든요. 무용지물이 됐어요. 진짜 너무 아쉽다. 완전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뷰러하고 마스카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뷰러로 최대한 아주 바짝 찝어볼게요. 제가 요즘 속눈썹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긴 한데 원영님 메이크업은 이 속눈썹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속눈썹을 빡 찝어줬으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이 뒤집어지게 해볼게요. 오늘 페이크래쉬를 못 썼으니까 조금 더 정성 들여서 마스카라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쪽집게로 가닥가닥 살짝 잡아줄게요, 속눈썹을.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속눈썹이 딱 보이죠? 인형 같은 속눈썹을 만들어줘야 돼요. 언더도 똑같이 이렇게 속눈썹이 잘 보이도록.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해줬으니까 블러셔를 발라줘 볼게요. 블러셔는 롬앤 시스루 멜팅 치크 멜팅 라벤더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날 메이크업이 되게 라벤더 핑크 느낌으로 발그레한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광대를 감싸면서. 이날 메이크업이 아주 여쿨 브라이트 찰떡으로 하셨더라고요. 옷도 비비드한 파랑색 컬러에 메이크업도 색조가 쨍하게 들어가 있고 살짝 블러셔도 나 블러셔 했다. 이렇게 티가 나게. 나 오늘 핑크 블러셔 발랐다. 빠방하게 넣어주시고. 이제 립만 남았죠? 립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오늘도. 이날 원영님이 립을 좀 수박색 핑크 컬러? 자주빛이 섞인 핑크 컬러인데 글로시한 광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베이스로는 릴리바이레드 글래쉬 레이어 픽싱 틴트 5호 로지누드 컬러. 이거를 오버립으로 발라줄게요. 아, 근데 그 전에 입술 색을 아주 살짝만 죽여놔야 될것 같아요. 바로 베이스를 발라볼게요. 오버립으로. 왜냐면 원영님도 입술이 좀 도톰한 편이시기 때문에 특히 위 입술이 저보다 좀더 두꺼우세요. 저는 위 입술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입술이라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살짝 부자연스러움이 있어도 이 옆부분을 조금 더 키워줘야 돼요. 이 릴리바이레드 이 틴트가 살짝 불투명하게 발려서 입술 오버립하기 좋더라고요. 글로시 틴트 중에는. 그래서 입술 얇으신 분들 이거 살짝 추천드려요. 원영님 입술 산도 좀 또렷이 있어서 이걸 뭉개지 않고 입술 산을 표현해 줄 거예요. 이제 좀더 자줏빛이 도는 컬러를 얹어줄게요. 언리시아 논스티키 데즐 틴트 플라밍고 컬러. 딱이 컬러 조합이 이날 원영님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입술 안쪽부터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주면 돼요. 여쿨 라이트에서 브라이트 톤이신 분들한테 완전 완전 찰떡 컬러입니다. 이렇게 바르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날이랑. 근데 뭔가 블러셔가 살짝만 더 붉어도 될것 같아서 다른 걸좀더 얹어볼게요. 살짝만 손으로 톡톡톡톡 얹어볼게요. 아이라이너도 지금 메이크업보다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게 어울릴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원영님 눈이 저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아이라인을 더 그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 눈썹이 조금 더 두꺼워도 될것 같아서 좀더 두께감을 줘볼게요. 원영님이 눈썹을 정말 꽤 두껍게 그리셨네요.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점. 원영님의 시그니처 점만 찍고 끝내면 될것 같거든요. 점이 이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약간 동공에서 사선으로 떨어지는 방향? 여기 약간 팔자 주름 쪽? 여기쯤에 점이 있네요. 여긴 좀 짜그맣게. 여기 점 있으면 예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계시네요. 점이. 이렇게. 그려주면, 원영님 메이크업 완성. 메이크업은 이제 다 했는데, 머리까지 좀더 비슷하게 해서 더 닮아지게 최대한 만들어 보고 올게요. 아, 여러분, 그 전에 하이라이터 좀 해주고 갈게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늘도 하이라이터. 제발 하이라이터 좀 빼먹지 말자. 이 RMK 39 팔레트에서 가운데 컬러. 이게 엄청 쉬머리한 진주 펄이더라고요. 하이라이터로 썼을 때 너무 예뻐서 제가 종종 사용하거든요. 약간 코끝이랑 이 밑에 코 부분이 유독 빛나더라고요. 코 가운데랑 이마도 빛나게 만들어주고 광대뼈. 이게 앞볼 부분에 여기도 이렇게 좀 빛나더라고요. 나머지도 뭐 인중이랑 여기 눈썹 뼈도 같이 해주고. 이제 진짜 끝! 머리하고 올게요. 짠!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하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더 장원영님 같아졌나요? 장원영님이 쿨톤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도 좀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쿨톤 분들이 정말 참고하기에 너무 좋은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장원영님 포즈 몇번 이렇게 하고 끝내볼까요? 한 가지를 좀더 해볼까요? 원영님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살짝 지거든요. 이거까지 하면 진짜 비슷해질 것 같기도 하고. 입술 밑에 그림자랑 입술 끝에. 이렇게 약간 몽환적인 표정 다시 지워주고. 원영님 셀카 포즈. 그리고 원영님이 말하실 때 약간 입술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되실 때가 있어요. 약간 뭐 해가지고 원영님이 하실 땐 되게 예뻤는데 제가 하니까 그냥 삐뚤어진 사람이 되네.
웃을 때 여기를 약간 힘주면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하기도 여기까지 해보고, 제가 예쁜 척 영상 찍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닮아 보일까 열심히 표정 지으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